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메리시증권의 이경수 센터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아침부터 정말 내내 사무실 출근해서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칠판도 오늘 준비하고 계시고요. 칠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여러분 오늘은 뭐 오디오로 어쩔 수 없이 듣는 분들은 들으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또 화면과 함께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칠판에 좀 쓰실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시증권 이경수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네. 일단 우리 시장을 좀 그래도 좋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 그렇죠. 네. 뭐 작년 그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그 코로나가 한참 막 그 전 세계를 막 타격할 때 뭐라 그러지? 테이크업 마스크? 그죠? 베어요. 예. 네. 베어 마스크. 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마스크인데 네. 예,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약세를 베어라고 하고 강세를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베어 마스크를 떼라. 아, 뗀다. 떼야 된다.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 반향이 있었는데 아마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겨울학기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예,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어떤 리서치를 하는 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하반기 시장을 우려케 하는 주요 이슈에 대한 강세론자의 네네 뭐라 그래요? 반론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좀 짚어 보려고 하니까 네. 생각이 바뀐 게 없으십니까? 강세론에? 네, 뭐 전혀 바뀐 게 없고요. 네. 네,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장이 상승했는가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네. 예, 그래야 이제 그 오른 기간에 대해 기간 중에서 이제 그 관통하는 예. 이유들, 논리들을 예. 찾을 수 있고 예. 그 논리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 변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훼손이 됐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예. 아니면 그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그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이제 10년째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논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저희가 판단하는 논리는 미국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성장 기업이 이끌고 있는 구조적인 강세장이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부분이 진행 중이라서 다른 변수들이 나올 때마다 그게 훼손될지 안 될지만 판단하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그걸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강세적인 추세적인 강세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1페이지 그림 좀 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이 세상의 변화의 중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네. 왼쪽 그림에서 이제 설명 지난번에도 이제 드렸지만 이 연결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강세장이 출현한다. 네. 예, 지금도 이제 과거에 그 도로나 철도가 깔리면서 생겼던 1910년대 운송혁명이나 그 다음에 PC와 PC와 선으로 연결시켰던 인터넷 혁명보다 지금은 이제 선이 없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의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연결이 진행되고 있는 초연결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연결되면서 나오는 그 데이터의 가치를 인지하고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예. 이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적으로 발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세장일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먼 미래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 이게 너무 오히려 저희 스스로 비꼬는 위대한 내러티브인가 뭐 이런 제목도 달았었는데 아, 그래서 위대한 내러티브라고 네, 저희가 저희 스스로 예, 한번 해봤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기술 진보가 빨라지면서 과거의 어떤 기술 혁신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침투율을 얘기하는 것은 만 100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이 쓰고 있느냐 예, 이거를 나타내는 그렇죠. 비율인데 예, 그 대중화라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앞으로
빨라지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주실까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장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신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왼쪽 그림 보시면 그 침투율이 저희가 이제 캐즘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이 변곡점을 넘어섰을 때 이제 과연 비로소 대중화가 된다라는 네.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가장 그 우리 삶에 가까이 이제 와 있는 변화가 전기차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올해 이제 모든 그 완성차들이 라인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이제 다 팔려도 한 6% 정도의 침투율을 예상이 돼요. 내년에 한 10%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캐즘을 넘어서는 단계 직전에 이제 와 있는 거죠. 조금. 근데 이제 이 캐즘을 넘었을 때 성장주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데스 오브 밸리 뭐 죽음의 계곡 뭐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사라지는 기업도 있고 또 그 우위를 점하는 기업들이 막 그 갈릴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이준희 팀장이 아주 자세하게 네. 1920년대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저희들은 이 그 대중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희들은 구조적인 강세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조적인 강세장이 지수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수긍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우리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으니까 전반적인 오버롤한 마켓 전망은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컴포넌트는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네.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30% 이상 올랐어요. 예. 예,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올해 사상 최고치기 하지만 체감이 잘 이제 안 되고 있죠. 그래도 시장은 10%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2600포인트를 넘어설 때부터 예. 이제 그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예. 현금을 늘리자는 전략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마 그분들의 생각은 주가가 이제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PER이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1월 달에는 15배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보지 못했던 숫자고 네. 과거에 12배를 넘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비싸 보이고 좀 위험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지금은 PER이 12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분자에 주가가 빠져서 내려오면 마음이 좀 편한데 이익이 올라오면서 PER이 다시 낮아졌어요. 예. 이것은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사자라고 하는 논리가 좀 궁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져서 이제 싸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자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순탄한 흐름인데 네. 그게 주가가 안 빠진 상태에서 PER만 낮아졌으니 다시 사자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지난번에 제가 신과 대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익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 무형의 많은 데이터의 가치들을 정확하게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회계 기준이 무형자산에서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다 비용화한다. 재무제표가 그렇게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이 과소계상돼 있을 수 있고 순자산이 과소계상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제조업 기반의 밸류에이션으로 따졌던 PER과 PBR의 그 적용 논리가 네. 많이 좀 훼손됐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그 시가총액 상위를 이끌고 있는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과거의 은행과 철강과 뭐 통신 이런 것들이 줄을 잃었을 때랑 지금의 사실상의 전기차와 바이오와 뭐 이런 그 인터넷 플랫폼이 형성하고 있는 PER 수준 자체가 ROE가 다르기 때문에 네. 과거의 고점을 넘어서서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들은 그 작년부터 위험 관리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확대한 전략이 과연 지수적인 측면에서 투자자한테 어떤 실익을 가져다 줬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전 시간에 우리 김효진 그 연구위원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스케줄이 정말 증시에 이렇게 우호적일까? 당장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되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어쨌든 시작은 언젠지 모르지만 그 스케줄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고
혹자는 빨리 좀 해라 차라리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모멘텀의 둔화 이거를 네.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한번 그림 보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왼쪽 보시면 그 1948년 이후에 경기 침체 구간의 ISM 제조업 지수 추이예요. 네. 예, 그러니까 GFC는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서 미국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걸 제외한 12번의 경기 침체 구간의 패턴이고 이제 진한 색이 이번에 그 코비드-19 이후에 올라온 패턴인데 눈에 딱 보시더라도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죠. 네. 예, 글로벌 금융위기는 뭐 저점까지 1년 걸리고 회복하는데 1년 걸려서 2년 만에 예. 예, 리세션을 거의 벗어났고요. 나머지 경기 침체도 대부분은 6개월 굉장히 그 리세션 구간이 심해지다가 1년 정도 돼서야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반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저희는 없다고 봐요. 네.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는 탄력도는 약화될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게 네. 오른쪽 보시면 이 진한 색이 그 신규 주문 지수예요. 그 제조업 지수 내 세부 항목 중에 네. 그리고 이제 옅은 색이 고객 재고인데 고객 재고는 이제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역축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재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규 주문은 폭발했죠. 예, 쭉 올라왔는데 재고는 전혀 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쌓은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문은 들어왔는데 재고가 안 쌓여 있으니까 제조기업은 당연히 생산을 계속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지표가 좋아지겠죠. 네. 계속. 예, 그래서 이 재고를 메우는 뭐 리스타킹이라고 하는데 이 리스타킹을 위한 생산이 계속 하반기에도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럼 생산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절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그림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빠진다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고 지금 제조업 경기 상황은 고객 재고가 전혀 쌓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주문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 활동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경기는 제조업 경기와 서비스업 경기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조업 경기가 그동안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업 경기가 그걸 충분히 메꾸면서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 키 데이터가 다음 차트에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순저축률입니다. 예, 보시면 순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득을 벌어서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를 하고 남은 것을 이제 순저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저축률을 보시면 전 국가가 대부분 예, 15% 전후로 포지셔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유럽이 제일 상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유로존 국가가 코비드-19 이전에 순저축률이 6.5%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14.3%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도 14% 수준이고 이건 뭐냐면 내가 쓸 돈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아직도 불확실하죠. 예. 예, 그러니까 소비로 완전히 다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소비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좋아질 거냐의 문제가 서비스업 경기를 좌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번 패턴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 과거의 쇼크 국면에서 보시면 IT 버블이나 금융위기를 대표적으로 그려놨는데 과거의 경기의 위기는 왼쪽 그 두 그림에서 보듯이 총 고정 자본, 그러니까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 예, 투자 부분에서 완전히 그 무너져요. 예, 그 위기 때 확 갈아앉죠, 네. 그림이 맨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회복을 이끌면서 경기 진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오른쪽 코비드-19 상황을 보시면 투자보다는 서비스 소비, 그 중에서도 대면 서비스 소비가 확 주저앉았죠. 예, 이게 이제 락다운이 걸리니까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는 당연히 예, 침체를 맞았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될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회복될 수 있냐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하반기 집단 면역 수준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1억 도주가 접종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그림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오른쪽 아래 그림인데 왼쪽에 보시면 접종률은 떨어지는 국가들이 아직 있어요. 주요 선진국을 제외하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인구 대비해서 100% 이상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예, 멕시코라든가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예, 이들 국가는 이제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죠. 이미 이제 미국은 야구 경기도 이제 관람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현상들이 국가 별로 확산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 꺼졌던 대면 서비스업 서비스 경기가 확 올라오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서비스업 경기까지 올라오면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의 둔화는 사실 작년에 많은 하우스들이 올해 시장을 전망하면서 상고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네. 작년 1, 2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올해 1, 2분기가 높게 나와요. 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패턴은 떨어지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형성되는 이제 가격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네. 베이스 이펙트를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분기 대비 네.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고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모멘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전분기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로 상고하죠 예측을 했던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거라고 봤던 것은 네. 바로 이 서비스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힘을 보탤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략적 그림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우리가 코비드19를 맞이해서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못했던 게 뭐냐 예, 대면 서비스 중에 네. 예, 급감했던 소비지 항목을 오른쪽 그림에 넣어놨는데 예. 일단 뭐 체감하시죠. 예, 해외여행 못했고 지금 81%가 줄었죠.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기를 못 봤고 그다음에 미용실도 못 갔고 숙박도 못했고 대중교통도 못했고 끝에 카지노까지 있습니다. 예, 이런 소비들이 이제 집단 면역이 점점 지역별로 확산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거고 뭐 이 관련 업종들은 당연히 예, 이익이 회복되겠죠. 네. 예. 근데 이게 하반기에 저는 뭐 당연히 사람들 대면 서비스하는 게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늘 것 같아야 이제 이쪽도 많이 좋아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네. 근데 하반기 어쨌든 잠깐 반짝 좋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면 2019년이나 그 이전의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네. 뭐 어쨌든 저 한번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한번 저 경험을 했고 비대면 시대를 경험을 했고 뭐 웬만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저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데이트 같은 것도 다 하고 서비스 늘어나고 혹은 뭐 이렇게 재화 수준 저 소비 늘어난다는 게 다 이제 물건들을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뭐 할 것들을 스마트폰이나 뭐 집에서 막 컴퓨터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잠깐 반짝 좋아질 수 있지만 다시 좀 안 좋아질 상황으로 이런 거 아니냐 이거지 보복 보복 소비. 보복은 한 번 있지만 보복은 짧게 예. 끝난다 예. 그런 얘기지. 예. 예. 그래서 그 한 번 짧게 끝나고 다음부터 안 좋아진 거면 주가는 못 가는 거 아닌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이번 코비드19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도 하나 더 마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프라인도 가지고 있겠죠. 네. 예. 영화를 하는 사람들도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제공한 컨텐츠 툴도 하나 플랫폼도 마련하고 네네. 다시 또 영화를 그쪽에도 제공하겠죠. 소비하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대안적인 플랫폼을 하나 마련해놨기 때문에 양쪽 다 예, 예, 소비가 될 수 있는 툴을 마련해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영화를 기다렸다가 한 뭐 그동안 못 봤으니까 영화관에 가서 한 10편 보면 그동안 안 보겠습니까? 예, 계속 보죠. 이제 그 우리 일상생활이 코비드19 이전으로
정상화됐다라는 개념으로 네. 보시고 그 생활은 지속되는 것이죠. 이제 이전 수준으로. 네. 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온라인이나 플랫폼을 통한 툴도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면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추가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 여력이 네, 네.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네. 그 100이라는 그 원래 정상적인 소비에서 코비드19 때문에 50으로 위축됐다가 다시 이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120이 될 수 있고 140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 경제 네. 활동은. 그러니까 총량은 또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진도를 나가보면 네. 아까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가 뭐 조금 진작이 된 것 같긴 해요. 진정이 된 것 같긴 해.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지표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기저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뒤에 그 우리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연불리 시간을 뺏을까 봐 굉장히 지금 초조한데 이게 지금 매일 하니까 판서를 하면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서 그냥 그렇게 앉아서 하셔도 그 부분 앉아서 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앉아서 하셔도 건방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되고요. 네. 네. 근데 인플레이션 하시면 화면 조정을 안 해도 되겠네 보니까. 오히려 시간 줄이려고 네. 판서를 준비했는데 네.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게 네. 시간이 걸릴까부터 걱정되네요. 예. 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고 그 이유를 알아야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릴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수량이고 이제 가격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수요 곡선, 총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공급 곡선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가격이 맞는 건데 코비드 19 이후 직후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예. 위축된 상태의 물가라고 봅니다. 이때는 아마 디플레이션을 많이 얘기했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 경기가 침체로 가니까 물가 계속 안 좋을 거다라는 수준의 가격을 P0라고 이제 해보면, 예. 이제 그 아까 보셨지만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올라오면서 이제 수요가 늘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정도까지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공급 부족이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면 가수요가 발생합니다. 예. 아마 이제 미국 철강 가격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예. 중국의 호조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철강석을 어느 순간 수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철강 업체들은.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그래서 약간의 가수요도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랐는데 이 공급은 일단 곡선의 기울기가 약간은 가팔라진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모든 자본이 ESG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 업체들의 산업은 나쁜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산을 좀 늘리고 싶은데 허가를 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수도 좀 줄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쪽 산업은 과점화된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수가 줄면서 그러면 이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거든요. 예. 예. 이렇게 완전히 서면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이고요. 그리고 이 공급 곡선에 이제 그 뒤로 공급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예. 근데 이 이동 폭이 아마도 수요 곡선의 이동 폭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행위자가 내가 사고 싶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즉각적이죠. 예. 근데 공급자는 그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 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코비드19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좀 줄여놨었겠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바로 대응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만두가 몸에 좋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만두를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사러 줄을 서는데 그 집은 만두를 하루에 100개밖에 못 받는데 200명이 서 있으면 그걸 다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그 수요가 생긴 그 핵심이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었겠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9조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지난 1년간.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이든이 4.2조 달러를 앞으로 더 푼다는데 이거 금액이 훨씬 더 큰데 그러면 이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수요니까요.
가수요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차였습니다. 시차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이 예. 부분을 제가 이제 그림을 설명드릴 건데, 이 일정 구조 달러는 바로 소비로 나올 수 있는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600달러에 그 지역 자치제에서 300달러를 줘서 900달러를 줬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내가 크게 예. 소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소비가 일정 부분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는 1년 안에 다 퍼부어줬던 돈이에요. 예. 근데 이 4.2조 달러는 소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 인프라와 교육과 의료로 들어가는 그 구성 항목들이에요. 그렇죠. 저것도 뭐 한 10년 나눠서 한다. 그리고 예, 이게 8년에서 10년에 나눠서 예. 줍니다. 예. 이거 1년 나누면 이 규모랑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항목 자체도 소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금액만 비교해가지고 네. 와 1.9조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재정 정책을 지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줄지는 않겠지만 네. 아까 그 순저축률을 통해서 약간씩 이동하겠지만 그 속도는 이제 느릴 거다. 이 정도 지난 1년만큼의 폭으로 우측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시차는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건데 공급 곡선이 이제 따라잡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물가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죠. 근데 이 왜 그러냐면 왜 그동안 이 공급이 잘 안 됐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차트 띄워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예. 8페이지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그림인데 1.9조 네. 달러의 효과는 올해 4분기가 피크입니다. 예, 승수로 봤을 때는 가계 보조금이었어요. 이게 이거는 바로 소비로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이 효과가 올해 4분기로 정점을 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에 10년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은 이 가계 보조금이 아니에요. 예, 다 인프라와 의료와 지원으로 나간 것 때문에 이거는 소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일단 그 수요 곡선을 강력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던 가계 보조금 효과는 올해 하반기로 정점을 친다. 예, 이렇게 수요 곡선의 이동을 제한시킨다라는 네. 거고요. 공급 부족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ISM 공급 배송자 시간 지수라는 게 또 세부 항목에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 보시면 60을 넘으면 우리가 공급 부족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쭉 패턴을 그려보면 60을 넘은 시점부터 공급 부족에 들어간 시점부터 이 시차를 두고 언제 해소가 되느냐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보통 10개월 걸립니다. 10개월 만에 공급 부족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60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 10월부터 공급 부족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예. 60을 넘은 게. 예.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올해 8월이 공급 부족의 정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업계에서는 12월 정도면 컨테이너 부족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가 네, 이 공급 부족의 정점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오른쪽 보시면 왜 이렇게 생산이 못 따라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9월 달까지는 수당을 주거든요. 네네. 900달러. 그런데 이제 그 끝나면은 예, 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보시면 오른쪽에 설비 가동률하고 실업률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네. 예,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설비 가동률은 같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면 이 설비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급 곡선의 시차는 올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전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네.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일각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슈퍼사이클 예, 네. 야, 슈퍼사이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슈퍼를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슈퍼사이클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1900년 이후에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딱 세 번 있었어요. 이 지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언제 나왔냐면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만한 지역의 도시화율이 50%를 넘었을 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나왔는데 네. 1910년대 이제 미국이었고요. 30, 40년대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2010년대까지 중국이었는데, 이 도시화율은 뭐냐면 전체 인구수 중에 예. 도시 계획 지역 안에 있는 인구수 비율이에요. 이게 언제 50%를 넘으면 그 지역은 도시화율이 된 거죠. 네, 네. 굉장한 그 산업화와 도시화와 근대화가 나올 때 원자재의 그 강력한 수요에 의해서 슈퍼 사이클이 나오는 거지. 네. 정부는 지금 그런 지역이 있나요? 지금요? 도시 전 세계를 차세대 전 세계를 이끌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서울 정도 아닐까? 서울은 이미 도시화죠. 네. 서울 자체가 도시죠. 그러니까. 한국이 도시화율이 됐죠. 그렇죠. 네. 네. 파주 운정 뭐. 네. 네. 그래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하신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네. 또 우린 뵈면 되잖아요. 네. 네. 오늘 모든 걸 다 끝내려고 네. 하지 마시고 테이블링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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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정도까지 그러면 일단 소결론 한번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테이퍼링까지만 네. 할게요. 네네. 네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테이퍼링은 제가 지금 약간 좀 요즘에 사람들에게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 테이퍼링은 언제 할 것 같습니까? 테이퍼링? 내년. 내년, 예. 내년 올해 언제? 연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네. 내년 초. 알고 있는데 왜 궁금해하는 거죠? 언제 얘기할지? 테이퍼링이요? 예. 알고 있는데 왜 언제 그 얘기를 할지 궁금한지를 전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봐요. 예.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예. 보시면 자 프라임이 들려는 이제 뉴욕 연준이 인가한 미국 국채를 이제 받는 그 주요 딜러들이죠 채권. 네. 걔네들도 내년 1분기에 그 MBS는 300억 달러 사겠네. 국채는 620억 달러 사겠네. 지금은 800억 달러 줄인다고 사는 내년 줄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네. 예. 그리고 이제 IB라고 하는 시장의 참여자들. 예. 내년에 줄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 줄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 네. 왜 궁금해하죠? 진짜 또 이걸 네. 이걸 이제 그 걱정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하나입니다. 그보다 더 빨리 할까 봐. 배신할까 봐 연준이. 네. 근데 왼쪽 한번 보시죠. 연준위의 전체 18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팅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빼면 10명을 해보면 이 3이 이제 그 사람들이 비둘기냐 매냐를 그 측정해요. 예. 그 3이 이제 중립입니다. 네, 파란색이 왼쪽에 보팅, 오면 보팅권을 갖고 있는 예, 그 보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왼쪽에 사람이 훨씬 많죠. 예. 그 사람들이 그 평균의 비둘기 성향이 2.55예요. 배신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이 시장의 기대를 깨고 테이퍼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장의 생각대로 맞춰줄 거란 말이에요. 내년 1분기에 다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이퍼링 언급을 6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 8월 잭슨홀 할지 그걸 FOMC 할지 뭐가 중요하죠? 내년에 할 걸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13년의 충격 때문이에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2013년에 오른쪽 보시면 프라이머 딜러들은 아 9월 달 전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IB 같은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은 아니야 내년부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냉키 의장이 5월 의회에 나와서 테이퍼링 얘기하고 6월 FOMC에서도 테이퍼링 얘기하고 이래서 놀랬던 겁니다. 생각이 달랐는데 네. 시장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랑 맨날 만나는 프라이머 딜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큰 충격이 없겠네라고 했는데 마켓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충격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그 소통의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고 2013년에 지금 소통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 아니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3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 연준이 사는 속도를 계속 10개월 동안 줄였더니 결국은 그 긴축의 효과가 압력이 터져서 2014년 오른쪽 보시면 달러가 급등하거든요. 네. 이러면서 시장이 급락했어요. 원자재 가격도 폭락했고 예, 중국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네. 이 결국 테이퍼링이 쌓여서 긴축이 누적되면 터지잖아. 이거가 이제 또 다시 우려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퍼링에 들어가면 결국 터진다. 네. 유동성 환경이 바뀐다. 네. 이걸 우려하는데 그때랑 지금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때는 유로는 돈을 풀었어요. 계속. 네. 미국은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유럽은 돈을 푸니까 네네네. 뭐 어떤 가격이 가장 급변하겠습니까? 달러입니다. 그렇겠네. 예, 달러가 왼쪽 보시면 급등했어요. 엄청 강해졌겠네요. 근데 지금 유럽도
팬데믹 긴축 대출 그 자금 프로그램을 줄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 점점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2014년처럼 달러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데 네. 예,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아니 시간은 저희가 할 테니까요. 예, 예. 너무 제가 센터장님이 너무 아니 연불리 하셔야 되는데 예. 아니 그 한국 시장 얘기 좀 예, 하고 예. 가야죠. 그래도 오랜만에 네. 예.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 설명하기 예.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시죠. 그러니까 저 가장 이제 한국 증시가 상승의 한계가 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 올해 이익 좋은 건 알겠는데 예. 이거 주가가 다 반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 보시면 차트가 길지만 2021년 보시면 저희가 약간 6% 정도의 그 애널리스트가 낙관적인 그 추정치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계류를 조정해서 보는데 네이버 일회성을 이익을 포함하면 올해 순이익이 한 16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빼면 한 145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작년이 85조 원이었어요. 와. 주가가 왜 안 올라야 되죠? 네. 그 작년에 반영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내년은? 내년이 안 좋으면 이제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은 175조고 컨센서스 180조가 넘어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가 이제 향후 12개월 전망치를 계속 이동평균에서 추정하거든요. 네. 가치를. 그럼 이제 하반기로 가면 내년 이익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년 이익이 올해보다 안 좋으면 그 이익 추정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 반영했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좋으면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밸류에이션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주가가 안 움직여도.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뭐 주가가 비싸서 팔아자고 했던 분들은 이제 그 논리적 분석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 이 추정치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거에 이제 5월 달까지 추정해 봤을 때 내년에 확정되는 치가 정말로 잘 나왔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예. 2010년과 2017년이 5월 달까지 이 추정치가 계속 올라왔던 구간이죠. 그런데 21년도 그것보다 빠른 페이스로 14% 정도 지금 사냥 조정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이게 끝점이 크게 안 무너지고 옆으로 쭉 가죠. 예, 실제 확정치가 크게 그러네.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연초부터 5월 달까지 애널리스트가 이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때는 실제로 내년 3월에 확정치가 나와서 들여다봐도 예. 그 추정치가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올라가면. 예. 예. 올라갈 때. 예. 그래서 아마 오른쪽 보시면 내년 그 추정치도 아주 정확하게 160조를 맞추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바운드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 맨날 못 맞추잖아. 예, 그 비판 그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때는 에이. 조금 신뢰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뭘 사야 되냐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예. 왼쪽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봤는데 그 밑에 가로축이 뭐냐면 지난 3년간 최대로 많이 벌었던 이익보다 앞으로 3년간 최대로 많이 벌 걸로 예상되는 그 업종들. 이제 기준을 100이 이제 지난 3년간 많이 벌었던 수준만큼 버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네. 근데 150이면은 1.5배를 더 버는 거고요. 그런데 주가는 그때 기록했던 최대치보다 낮아.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사볼만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IT 하드웨어. 뭐 삼성전기나 LG 노트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의류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지션이 되고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 없이 100까지만 가셔도 됩니다. 예, 사장 최대치 이익을 그대로 회복한다고 보고 네. 주가 수준이 100 밑에 있으면 그래도 싼 거죠. 예, 그리고 오른쪽은 밸류에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로축이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시장 평균 넘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좋은 보이는 업종 중에 과거에 이제 최대치로 보였던 PR보다 저평가돼 있는 거 20% 이상. 예, 이거 50% 저평가됐으면 이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게 보면 반도체랑 IT 가전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하반기 전략을 짜시는데 네. 조금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예, 성장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하반기 탁 찍으면 IT 가전 반도체가 들어오고 그 좀 범위를 넓히면 IT 하드웨어, 화장품, 의류, 건설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아,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자세히 좀 더 들어볼 아, 텐데 너무 매너를 지키시느라고 네,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약속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 프로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김 프로님인가요? 정 프로님인가요? 하여튼 삼 프로 관계자분께 부탁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 전망 예, 그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작년 아, 주식대학 겨울학기에 이어서 여름학기를 하는데 아, 반응이 겨울학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전망이기 때문에 이건 신성이 중요하고 제때 들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뭐 변수도 다 지나가고 주가도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그 애초에 이 주식대학을 만든 취지가 예,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굉장히 파격적인 예, 가격 할인을 하는 걸 어떨까 제안을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경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메르츠 전 그 애널리스트 업종 담당자 물론 이제 쓰는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가 뭐 쓰시는 분이 있고 못 쓰시는 분이 있는데 다 쓰는 대표 애널리스트 24분이 나와서 해서 저희가 가격 책정을 야, 한 시간에 만 원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기준으로 했는데 파격적으로 낮추면 얼마나 낮출까요? 그걸 왜 방송에서 지금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안 하면은 아 방송에서 맨날 이렇게 약속을 하셔 이게 말도 못 바꾸게 절반 하시죠? 절반? 그래야 파격적인 근데 6월 말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시의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빨리 들으시고 참고하시라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혹시 우리 가치가 강의가 한 시간에 만 원도 안 되냐고 서운해할까 봐 그게 좀 부담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제가 안고 가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냥 그렇게 아, 정 대표한테 좀 허락을 좀 받고 좀 이렇게 대표님. 결정들을 하세요. 대표님. 반으로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경수 센터장님. 저희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그런 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크게 없으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이 다 주말에 나와서 녹화 녹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부담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센터장님 말씀이 그런 취지시라니까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하고 또 저희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서 저희 방송 끝나고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그렇고요. 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메르츠 증권의 이경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얼른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